누구세요? 똑똑! 집이 생각보다 작구나. 예? 그래, 귀여운 멍멍아. 주인님은 어딨니? 아, 뭔 소리예요? 내가 이 집 주인인데. 아하하! 아, 그래. 장난쳐본 거다. 어서 가자. 마법사가 돼야지. 어? 역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. 어렸을 때부터 호그와트 입학하는 게 꿈이었는데. 그래, 준비 다 되었니? 어서 타라, 빨리 가자! 에? 야호! 우와! 그래, 먼저 지팡이부터 구해야겠지. 오! 지팡이! 역시 마법하면 지팡이지! 체리나무와 불사조의 깃털이 쓰인 지팡이다! 받아봐라! 오! 이 묵직하고 서늘한 감각! 확실히 체리나무의 중후한... 아, 미안하다! 그거 아까 쓰던 젓가락이네! 이게 진짜다! 벌써 마법사가 된 것 같아. 아무나 덤벼라. 이 책 녀석들이 또 말썽이군. 당황하지 말고 공격해라. 네 앞에 보이는 카드를 사용해서 마법을 써. 야! 카드? 야! 뭐야?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? 바닥을 잘 봐야지. 네가 사용하는 마법의 범위가 보일 게다. 정확한 위치에 조준해야 해. 응, 그러네. 간다! 야! 에, 어때? 아! 자, 잠시 그냥 묶어두는 거였구나. 또 당할 줄 알고? 내가 또 한속도 하지. 아! 아, 뭐야? 왜 안 움직여져? 자! 아! 이 녀석아, 전투 중에는 움직일 수 있는 수가 한정되어 있다. 이동 카드가 얼마나 남았는지 잘 봐라. 어, 진짜네. 아, 그럼 이제 무슨 카드를 써야 되지? 어? 이거다! 디센디어! 에? 이겼다! 에? 내가 바로 마법 천재 세... 이거 아무 마법이나 마구마구 쓴다고 될 일이 아니었구나. 그냥 퀵퀵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... 당연히 머리를 써야지! 전략을 잘 세워야 해! 오케이, 다음 전투부터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! 어디 그럼 멋지게 해낼 수 있을지 보게. 어서 떠나볼까? 호그와트에서 다양한 마법을 배우고 또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자격을 갖춘 마법사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이야.